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BMW 118D M스포츠입니다. 이 차량 2021년식 주행거리 24,000km고요.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000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탑쪽 보시면 썬루프 있습니다. 이어서 전면 유리 쪽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 확인했고요. 본넷 쪽 보시면 역시나 스톤칩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범퍼에는 전방 센서랑 전방 레이더 있고요. 측면으로 돌아와서 운전석 앞쪽 휠 볼게요. 휠 컨디션 좋습니다. 제로 맞췄고요. 5.03mm 62% 남았습니다. 사이드 미러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량 도어 끝쪽에 PPF 부착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시면 역시나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뒤쪽 휠 볼게요. 림 끝쪽에 생활기스 아주 살짝 있네요. 제로 맞췄습니다. 5.53mm로 65% 남았습니다. 후면부 테일램프 양쪽 다 깨짐 없습니다. 후방 센서랑 후방 카메라 있고요.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작동 잘 되고요. 트렁크 내부 공간 아주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2열 폴딩도 가능합니다. 다음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뒤쪽 휠 보시면 컨디션 좋습니다. 이어서 도어 쪽 쭉 살펴볼게요. 동일하게 PPF 부착되어 있습니다. 차량 사이드 미러 컨디션 좋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볼게요. 휠 컨디션 좋습니다. 이제 실내 옵션들 보러 이동할게요. 시트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레드 컬러 들어가 있고요. 가죽 컨디션도 너무 좋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있고 운전석은 도어에 메모리 시트 있고요. 시동 걸어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24,207km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핸들 보겠습니다. 가죽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 핸들 열선, 블루투스, 패드시프트랑 크루즈 이용 가능하고요. 다음 위쪽으로 이동해서 썬루프 볼게요. 2열까지 넓게 들어가 있습니다. 작동 잘 되고요. 차량 ECM 룸미러 있고 뒤편에 블랙박스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봐주시면 차선 이탈 방지 기능 있어서 안전한 주행하는 데 많은 도움 되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작동 잘 되고요. 후방 카메라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차량 주차 보조 기능도 사용 가능하고요. 그 아래쪽에는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그리고 듀얼 오토 에어컨 있습니다. 내려와서 보시면 핸드폰 무선 충전도 가능하고요. 컵홀더 있고 키는 현재 2개 보유 중입니다. 내려와서 보시면 오토 스탑이랑 스타트 버튼 있고 주행 모드 조절, 오토 홀드, 전자식 파킹 있습니다.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간 넉넉하고요. 팔걸이 겸 컵홀더 사용 가능합니다. 시트 쪽 보시면 정말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카시트 설치 가능하고요. 뒷좌석 C타입 핸드폰 충전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제 엔진룸 보러 이동할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외관상 우유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반대쪽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고요. 앞쪽으로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 볼 차례입니다. 언더 커버를 인해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 성능 점검 기록부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지자증 없습니다.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지자증 없습니다. 전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BMW 118D M스포츠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 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